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4,603평이 되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전원주택지, 공동주택단지, 공장시설, 냉동창고시설, 물류시설 등으로 적합한 그런 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다음에 KTX역,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둔내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5분 거리, 서울까지 약 1시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 둔내면 농협마트까지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2차선 도로부터 위로 올라간 도로까지도 6m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자, 상공에서 주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 접해 있죠. 그리고 토목공사가 이미 완료돼서 맨 아래 한 단, 그 위에 두 단, 저 위쪽으로 세 단, 이렇게 해서 거의 세단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은 지대로 되어 있고요. 한눈에 아래가 훤하게 내려다보여서 1년 4季도 풍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가 잡종지, 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의 모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6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마을 쪽으로도 이미 토목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앞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총면적은 4,603평입니다. 자, 총면적 4,603평을 지목별 현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4,603평 중에 1,935평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42% 되고요. 잡종지가 1,836평 39%, 도로가 832평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고 대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제1종, 2종 근생, 그리고 공장, 문화시설, 숙박, 의료시설 모두 가능하죠. 가장 개발행위가 잘 나는 그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용계획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두 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42%가 되는 것이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잡종지, 그리고 도로 일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멀찍이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공에서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20분 거리, 둔내역, 그리고 농협마트까지 5분 거리고요.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으며, 2차선 도로에서 위로 오는 것도 6m로 도로망 아주 좋습니다. 전체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 한눈에 1년 4계절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단지, 그리고 주택단지, 공장, 제조공장, 냉동창고시설, 물류시설, 그 어떠한 개발행위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 저기 축대를 잘 싸셨네. 잘 세워서 싸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 이렇게 축대를 싸신 거하고 한 단하고, 예. 여기 잡종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대를 쌓고 요 위에도 또 이렇게 한 잡종지, 단이 더 있는 거죠? 예. 위에도 잡종지인가요? 예. 한번 가봅시다, 같은 이제. 한 필지예요. 아,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필지라고? 예. 여기 토목공사 하시면서 배수 저 끝에 보이는 게 저게 태기산인가요? 예, 저 끝에 능선이 태기산이고, 고속도로, 저 KTX 고속 전철, 전철. 예, 시내 그 아파트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게, 야, 여기 위치가 좋다. 그러니까 동쪽이 저쪽이죠? 동쪽이 아, 이쪽이요. 이쪽이죠? 예. 야, 저 멀리, 저게 유명한 그 태기산이네. 야, 저 앞이 탁 트인 게 그냥 시원하네. 이래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그냥 풍광이 아주 그만일세. 예.
지금까지는 이제 토지 소유자분의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자, 뻥 뚫린 2차선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또 도로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도 6m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행위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지, 공동주택단지, 공장시설, 냉동창고시설, 물류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토지 면적 4,603평이 계획관리 지역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1년 4개월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